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성일하이텍이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는 마이너스 0.69%, 변동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캔들만 봐도 굉장히 좀 지루한 13만원을 회복을 해주냐 못해주냐 하면서 약간 세워라 내어라 요 구간에서만 거의 공방을 좀 많이 벌였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13만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굉장히 지루한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어쨌든 간에 코스피 쪽에 2차전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LG엔솔 같은 경우도 60만원 도전하러 갔었고 근데 코스닥이 확실히 좀 못 따라갑니다. 이거를 시장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 시장에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위쪽이 이 코스피고 아래쪽이 코스닥인데 이 흐름 자체가 다르죠. 이 양봉의 사이즈도 다르고 아래쪽 코스닥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앞차기에 눌린 듯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돈을 안 넣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일하이텍도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자금이 좀 들어와줘야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금이 너무나 좀 제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돈이 좀 풍부하게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와 준다 하면은 성일하이텍도 올라가고 뭐 에코프로 BM도 올라가고 아니면 뭐 엔터 종목도 올라가고 게임 종목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순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나 오늘은 심지어 이제 양매도죠. 이게 데이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면은 외국인들은 거의 매수밖에 안 해요. 그리고 기관 애들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매수턴을 늘리고 있는데 코스닥을 보면은 거의 그냥 뭐 반반도 못하죠. 기관은 특히나 더합니다. 오늘 양매도, 어제 기관 천억 매도했죠. 그 전날도 양매도했죠.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 5천억, 천억, 오늘 양매수, 그 전날도 양매수. 근데 이날은 기관 또 매수 안 하죠. 이게 보통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등락률이 크게 나오거든요. 올라가는 날은 보통은 더 많이 올라오고 떨어지는 날도 물론 더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일하이텍이 그래도 시가총액 꽤 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 패배터리 업종인데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해요. 저는 이거를 언젠가 한번 이 이격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코스피가 좀 조정이 나올 때 한 0.2% 3% 오를 때 코스닥이 한 1%씩 올라가는 이런 장이 못해도 두 번 세 번은 나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아 조만간 나오겠지 하지만 계속적으로 더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애초에 그 계산하는 그 기업들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명확하게 비교하기에는 힘듭니다만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캔들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죠. 더 코스피가 훨씬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하는 거는 코스닥 시장으로 좀 돈이 들어와 주는 거. 어차피 오늘 주가가 변동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외적인 부분을 좀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이야기 드리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기관 애들이 포지션이 없어요. 예, 매도를 안 했죠. 보험도 매도 그냥 44주기 때문에 뭐 했다고 하기도 뭐하죠. 연기금도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모펀드 계속 좀 매도하고 있고 심지어 금투도 금투가 그래도 돈을 넣고 빼고 하는 단위가 좀 크거든요. 근데 금투도 아무것도 안하고 결국 기관에 매도 찍히고 외국인 매수 그냥 프로그램 매수 거의 베이스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거는 그냥 좀 프로그램 매수 이때 프로그램 매도하니까 빠지고 매수하니까 반등 나오고 매도 안 하니까 그냥 주가 밍적거리고 그렇죠? 결국 외국인한테서 자금이 아예 그냥 많이 들어와 주던가 혹은 기관이 한번 돈을 세게 넣어주던가 그래야 성일하이텍이 양봉을 뽑고 하는데 코스닥에 돈을 넣어줄 생각을 안 한다. 이게 좀 다음 주에 포인트입니다. 이걸 언제 따라가 주느냐. 코스피랑 코스닥이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가 주느냐 마느냐.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따라가고 그냥 코스피가 꺾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뭐 LG엔솔, 삼성 SDI나 뭐 삼전,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스닥에는 주도주가 안 나왔단 말이죠.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이 그 전에 막 뭐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막 치고 올라가고 막 LNF 막 치고 올라가고 이때는 당연히 2차 전지구나 혹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 상위에 있는 HLB나 이런 애들이 팍 치고 올라갈 때는 바이오 힘이 쫙 붙거든요. 근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니에요. 2차 전지도 그냥 그냥 저냥 좀 어쨌든 간에 뭐 지수 코스피가 양봉이니까 그래도 흉내라도 한번 내주자 이런 느낌이고 그 외에는 정말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소극적이다. 요게 이번 주에 또 포인트이자 다음 주에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만 원을 일단은 뭐 넘겨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13만 원보다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을 넘고 못 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코스닥 시장에 이 양봉을 만들어줄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거를 저는 메인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13만 원 중반대로 주가를 올려줘야 요 구간까지는 올려놔야 되거든요. 이 구간을 올려놔야 다음 턴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진짜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너무 재미없어요 요즘에. 그렇다고 시가총액 1000억 미만, 2000억 미만 이런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영향을 받진 않잖아요. 결국 개인 세력 주체들에 의해서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고 작전주 형태로 움직이고 테마주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논외로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코스닥 150은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150. 근데 이 150마저도 컨트롤을 해주질 않는다. 이게 명확하게 오늘 또 수치를 본다고 하면은 나오죠. 동시호가도 좀 끌어올리긴 했어요. 이것도. 근데 어쨌거나 코스피는 0.83인데 코스닥은 양전도 못했습니다. 딱 티가 나죠. 이런 시장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결국 성일하이텍 입장에 손해를 많이 보죠. 왜냐? 그러니까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양봉이 들어올 때까지. 결국 시장의 돈이 제한적이고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패배터리 턴이 올 때까지 흐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요거를 좀 좁히려면은 시장의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이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와줘야 된다. 개인 매수 들어오는 거는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특징이 이 코스닥에 개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보통은 다 바이오나 게임주 이런 거 물타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코스닥의 수급 개선 요거를 오늘 그 이야기 주제로 정했고 주가는 12만 그러니까 오늘 이 주가 위치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는 13만원 회복 그 다음에 13만원대 중반으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단계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막 높은 구간이나 혹은 뭐 이탈 구간 이런 것까지는 코멘트를 딱히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저점 구간은 그대로 좀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이 아직도 이거보다 센 캔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보긴 해야 됩니다. 요 캔들 기준으로 저점 대응은 하시면 될 것 같고 고점은 딴 거 없습니다. 13만원 그 다음에 135,000원 한 번에 양봉 세게 나온다 하면은 14만원 저는 조만간에 한번 올려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안 올려줄 생각이면은 매도가 계속 좀 강하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제 매수 들어오고 오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오늘 그냥 눈치 본 거죠. 여기에서 이 정도만 좀 들어와 줘도 예, 2,000원, 3,000원 올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좀 주가가 지루했죠. 이 시가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해도 주가 변동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괜히 주주분들 약간 좀 마음만 내태우고 답답하게만 했는데 다음 주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봐야겠죠. 네이버에 허비경제TV 검색하시면 저 홈페이지에 오실 수가 있고요. 주도주 이거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 또 한번 이야기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전에 보내드린 주도주 후보 데모 현대 에버다임 서현탄메탈 주식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테마인지 딱 아시겠죠? 재건 테마 보내드렸고요. 간밤에 뉴스 많이 나왔죠? 결국 시장에서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들로 정리해가지고 뉴스랑 같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무료추천 종목 또 역시나 이 주도주 안에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보내드리겠죠? 가장 확률 높은 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기수 체험이 또 시작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 성일하이텍 좀 지겹다 코스닥 너무 외면받는다 그러시면 다음 주에 저희랑 또 재밌는 매매 액티브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편하게 저희 채널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뭐 성일하이텍 보고 왔습니다 혹은 무료추천 종목 요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유튜브 영상 댓글에 링크 다이렉트로 오실 수 있게 직접적으로 바로 오실 수 있게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누르시고 저희 채널로 오셔가지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11월 둘째 주 월요일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